자, 현재 완료 시제 계속 적용법 마지막 문제 놔두고 잠깐 멈췄었죠. 내펜 어디 갔지? 펜 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적용법은 주로 how lo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경우라고 했고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형태는 보통 뭐 for 3 days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몇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때 for를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since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since. since를 사용하는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since 뒤에 어떤 것, 뭐 since yesterday 이런 거 있겠죠. since yesterday. 그냥 yesterday 하면 어제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다가 since를 붙이면 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how long에 when에 대한 대답이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last year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작년 last year만 하면 작년에 이런 뜻이지만, 여기다가 since last year 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since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은 since 주어 플러스 과거 시제 동사였죠. 과거 동사.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과거에 누가 뭐뭐 했단데 이렇게 붙이면은 since 뭐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since I was 10 years old. 그럼 I was 10 years old 이러면 그냥 나는 10살이었다. 또는 뭐 여기다가 when을 넣으면 when I was 10 years old 하면 내가 10살이었을 때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쿡 찍는 표현이지만 since when 대신에 since를 쓰면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렇게 배워보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해석이네요. She has practiced dancing for 2 years. 그러니까 그녀가 뭐 했다? 연습했다. 무엇을? 춤추는 것을 얼마 동안? 그렇죠? 2년 동안 이런 뜻이죠. 그녀가 2년 동안 춤추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practice는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 춤추다를 연습할 수는 없죠. 춤추다, dance를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춤추다를 춤추는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은 to dance와 dancing 두 가지가 있지만 practice는 목적으로서 이 형태만을 좋아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been good friends. 이거네. we have been good friends.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은 친구였다. 좋은 친구 사이였다. since childhood. 언제 이때 이후로. childhood의 뜻은 뭐 어린 시절 이런 뜻이죠. 어린 시절. 또는 뭐 유년기라고도 합니다. 유년기. 어린 시절 유년기인데 since가 붙었으니까 since 뒤에는 어떤 것이 온다 했죠. since 어떤 것 해서 어린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은 친구였다. 그녀는 2일 동안 아 2년 동안 계속 춤추는 것을 전부 다 계속적 용법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현재 완료 시제. 포커스 23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하고 있네요. 부정문과 의문문. 그러면 이제 not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묻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not을 넣거나 묻는 방법.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연습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습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you have 뭐였어요? you have practiced 이런 거였죠. you have practiced.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뭐였다? you 그렇죠? you haven't practiced. You have not이죠. You have not을 줄여서 you haven't practiced 하면 너는 뭐 계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았다는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는 계속 연습해왔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Have you practiced?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Have you practiced dancing for 2 years? 너 2년 동안 춤추는 것을 연습했었니? 이런 식으로 have you 하면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갑자기 뭘 했었냐면은 얘랑 비교되는 걸로써 뭐를 갑자기 물어보던가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넌 연습해야만 한다. You have to practice였죠. 넌 연습해야 한다. have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죠. 여기 not 넣으면 뭐였어요? not을 넣어서 넌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였습니까? You Don't have to practice였죠. You don't have to practice 하면 연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to practice는 넌 연습해야만 하는데, 넌 연습해야만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또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Do you have to practice? 이런 거였죠. 다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거두 가지. 그래서 have to는 must랑 같은 뜻이었고요. 여기다가 not을 넣었을 때는 don't have to라든지 do you have to?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have practiced, 남버는 haven't practiced, 연습 안 했다. Have you practiced? 너 연습했었니? 이런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당연히 you have not crossed 되겠죠. You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오케이, 좀 이따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never have seen, I have never seen. 당연히 I have never seen로 haven't 자리에다가 not을 넣으면 마찬가지가 된다 했죠.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나는 전에는 그렇게도 거대한 한번 되겠죠. 그렇게도 전에는 그렇게도 커다란 공원을 본 적이 없었다. 완료형 계속 되거든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으면 have known they가 아니고 have they known 한번 되겠죠. Have they known each other 서로 for 10 years 그들은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알고 지냈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고 지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Yes, they have.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으면 Yes,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Yes, they have. 모르고 지냈으면 서로를 10년 동안 몰랐다면 뭐라 하면 되겠다? No, they hav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they haven't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얘는 완료형 계속 결과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굳이 따져보자면 주민 뭘것 같아? 그건 이 문장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완료형은 계속 들어가는데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것 같아요? 완료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는 뭐 완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완료적으로 됩니다. 완료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 아무것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인가? 뭐안 한다는 얘기인가? 과거에 뭔 일이 나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선택은 뭐라고? 경험적으로 고를 것 같다? 자,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완료 경험 계속 적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나는 cross, 뭐 하답니까? 건너가다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안 건넜다는 얘기를 현재 완료적으로 했어요. 나안 건넜다. 무엇을, 그 도로를,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빨간불일 때, 빨간불일 때그 도로를 건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얘는 완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적인 조건일 때 어떤 상황이냐? 경찰 아저씨가 날 잡았을 때, 됐습니까? 경찰 아저씨가 날 잡고, 야, 너 빨간불에 건너갔지? 했을 때,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red light.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뭐 경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 요법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도로를 빨간불에 건넜던 적이 없다. 근데 그런 느낌을 주고 경험적 느낌을 주고 싶으면 여기에 before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전에는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빨간불에 난한 번도 그래 본적 없어요. 난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경험적 느낌.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냄새를 확 풍기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도 커다란 공원을 전에는 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렇게 큰 공원 전에 본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ave you ever seen?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넌한 번이라도 본적 있니?가 뭐라고? Have you ever seen? 그럼 넌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는 뭐였어요? 넌한 번이라도 어디 가본 적 있니? Have you? 그렇죠? Ever not have you been? Ever been to? 이런 식으로 뭐 China?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됐습니다. 네, 한 번이라도 중국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계속적이죠? For 10 years가 10년 동안이라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을 넣어봐라. 이번에는 수미부터 가볼까? I have not touched your back. 될것 같다. Touched your back. 오케이. 채점해 주시고, 이따가. 계속해서, 이 강의, scientists have found a new planet. 난 넣으면. Haven't found a new planet 될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성빈. I haven't done. 야, 이상한 거 썼어요.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될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채점은 이 강의가 해볼까? I have not touched your bag.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대점은 그렇죠, 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에다 have 뒤에다가 난 넣고 얘가 이 경우에도 haven't라고 추격할 수 있다는 거. I haven't touched your bag. 난네 가방 안 건드렸어. 난네 가방 건드린 적 없어. 뭐 소매치기가 의심받을 때, 저 동생 가방 건드린 적 없습니다. I haven't touched your bag.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하면 뭐겠어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행성을 뭐 하지 못했다. 그렇죠. 발견하지 못했다.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나는 저는 저의 영어 숙제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visited Los Angeles before를 묻고 싶다. 성빈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다.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그리고 또 완료형은 계속 될것 중에 뭔지 한번 우리가 또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미 해볼까?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강.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될것 같다. 우리야, 이거 왔다. 마찬가지, 뭐 yes, no라고 대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민 최점 그렇죠, 다 맞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Yes, she has 하면 되겠죠.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면 No, she hasn't visited LA before 하면 되겠고,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경험적이죠. 그렇죠. 방문해본 경험이니 언제가 아니고 언제로 보이지만 우리말에는 어쨌든 이렇게 전에 말하는 시점 이전에 말이죠.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전의 덩어리적 전에 LA를 방문해본 적이 있니? 그 다음에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했는데 방문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Yes, I have. 뭐 돌려주지 않았으면 No, I haven't 하면 되겠고 완료형은 계속 그거는 뭔것 같아. 네,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뭐, 이왕 자신 만만한 표정 좋아.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완료 결혼 되는 결과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25%.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return double to the library. 이걸 결정할 때는 뭔가 여기다가 뭐 ever를 넣는 게 어울리는지, 뭐 just를 넣는 게 어울리는지, yes를 넣는 게 어울리는지, 뭐 아니면 뭐 동안 이런 말을 넣는 게 어울리는지, 그렇죠?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겠죠. 얘는 확실히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위에 것도 확실히 결정할 수 있고, 경험 전에 해본 적 있냐, 방문해 본 적이냐, 뭐겠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냥 발음을 많이 했다. 오케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죠. 뭐예요? 그렇죠, 완료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이겠죠. 너 벌써 반납했니? 라는 느낌이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the career? Of career? 완료형은 계속 그거 중에 뭐 어떤 느낌이에요? 완료적인 느낌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렇죠.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before 넣으면 좋겠죠.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a career before?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future of a career?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런 것이 경험적인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형태를 해라. never도 들어있고 have도 들어있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2강 주지 않았습니까? 얘 모르겠어. 뭐가 되겠다 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수민 2번. 그렇죠.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아니, 선생님 말, 나도 모르겠고, 그렇죠를 해버렸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성빈. We have not done their work yet. 오케이. 그래서, 수민, 채점. 일단 한 개 틀렸죠? 또 틀린 거 있나요? 그럼 틀린 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응? Have, never, 뭐? 뭐라고 해야 되겠어? 수민이 생각은 have, not, never. 그 다음에 성빈이 생각은? Never. Okay. 자,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뭘까요? 그렇죠. 나는 내 차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차를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뭐예요? 나는 과거에 차를 갖고 있었다는 I had this, 그렇죠? My old car. 그렇죠? 현재 갖고 있으면. My old car.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이건 무슨 시제고, 이거는 현재 시제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I have had this.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 뭘 넣으란 말이야? 여기서 요구하는 건 never를 넣으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never 너무 어떻게 해요? I have never
had 기각. 자, 그래서 여기에 수민이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not과 never는 같은 뜻이에요. not보다 never는 더 강한 절대 안 해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럼 이강이가 몰랐던 건 뭐예요? 뭐를 놓쳤어요? 자, 이 have는 여따 쓰라고 한게 아니죠. 그쵸? 이 have는 여따 쓰라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c가 뭐 됐어? c가 쓰인 거잖아. 그쵸? 여기 do가 뭐 됐어? do가. done 됐죠. 그쵸? 그럼 여기 have가 뭐가 됐는데요? had가 됐는데요. have 플러스 뭐? dp. 그렇습니까? 그리고 I have never had my own car. 자, 그럼 이거 완료 개념 계속 적용하는 게 뭘까요? 순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야? 저, 그렇죠. 뭐가 강력한 힌트입니까? 이 never죠. 절대 해본 적 없고. I have never had my own ca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여기 완료형 계속 되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한 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not done their work yet. 완료형 계속 되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Not yet. Not yet. 얘는 뭐가? 얘는 완료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슬슬 완료형 계속 되게 중에 어떤 용법인지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제목을 1차 시험 예정이라고 써놨겠죠. 1차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 현재 완료 시제가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될 3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절, 접속사 이런 것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하이라이트인 관계사 중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풀이 다 했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한 데까지 다 했죠. 문제풀이 안 하는데 없죠. 그렇죠? 오늘 순서가 67 설명할 차례죠. 그러니까 예. 67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까지 해보면, 우리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얇아. 우리가, 얘왜안 읽네? 씨. 다 얇아. 야!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을 잠깐 보면, 후랑, 위치랑, 뭐, 후에서, 뭐, 후스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훔도 배웠습니다. 이런 거 배우다가 그 다음에 that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다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딱 하나 다르다 그러면 얘들은 선행사가 뭘때 쓰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선행사가 뭘때 아이고 사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글씨는 사람을 쓰고 있네. 사물일 때 쓰는 거고. 그럼 that은 어떨 때 쓰는 거다? that은 얘들 대신 쓸 수도 있고라고 그랬어. 대신 얘들 대신 아후아뭐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기 귀찮아. 응?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따지기도 귀찮아. 그러면 쓸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뭐 만능으로 다쓸수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빼고는 다 됐냐면 이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스 빼고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또 뭐라 그러냐?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that을 쓰는 좀 좋아하는 경우 남아있는 거 하나는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자, 머릿속에 넣기에는 이게 더 쉬웠죠.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는 선행사가 뭐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일 때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보이와 그의 개를 보세요. 이런 거할때 놀고 있는 게 보이만 놀고 있는 게 뭐라고 쓰면
보세요. 루켓더 보이앤더 도그. 루켓더 보이앤더 도그는 도그인데 뭐하고 있는지. That are playing at the park. 이런거라 했죠. 공원에서 놀고 있는, 자, 놀고 있는 게 보이만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는, 개만 놀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써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that 말고는 안 된다. 자, 근데 얘는 좀 복잡했죠. 기억나는 경우,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더라? the be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the be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어? That I have ever seen. 무슨 시제지?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뭐에 꾸며 받을 때첫 번째 뭐? 최상급이었죠. 베스트 두 번째요. 최상급의 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The first movie that I have seen. 이것도 있었죠? 서술화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전행사를 꾸며줄 때도 대수 좋아한다 있죠? 또, 바로 그 영화, 바로 그 영화, 바로 그 영화. The very movie that I have ever seen. 유일한 영화. The only movie that I have ever seen. 똑같은 영화. The same movie that I have ever seen. 모든 영화들, all the movies that I have ever seen. 이런 녀석들의 꿈을 받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더라?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that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배울 때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문법 배울 때는, 이게 1하고 2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대시 어디든 다 들어가면서 된다와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뭐 대시를 써야만 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방금 했던 대시를 써야만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문법에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꿈을 나눌 때 그거 아니고 뭐 the first movie, the best movie, the only movie, the very movie. 그렇습니까? all the movies, the 뭐 그다음에 뭐였어요? The same way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위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나 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옛날 방식대로 가르치느냐.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왜 정리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뭐 관계대명사 들어간 간단한 문장 뭐 얘기하면은 telephone is on invention. 전화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발명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죠? telephone is on invention. invention인데 invention은 어떤 that we use every day. 응,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화기는 뭐다? 발명품이다. 발명품인데 누가 뭐 하는? That we use every day.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자,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시절이야?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시죠? 그렇죠? 발명품은 발명품인데 어떤 발명품?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한다. 발명품이 아니고 얘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발명품.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관계대명사는 뭐다?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후라든지 뭐 이런 애들, 대시라든지 위시라든지 이런 애들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이 what은 뭐다? 얘는 명사절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명사절이야,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치자.
두 문장으로 시작했죠. I know the thing. You bought it. I 하면 이상하고. You bought it yesterday. 이 두 문장을 합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내가 그게 뭔지 안 되죠. 난 그거 알아. 이거지. 난 그게 뭔지 알아. I know the thing. 난 그거 알고 있어. 그다음에 You bought it yesterday. 네가 어제 그것을 샀다. 나는 그것을 안다. 네가 그것을 어제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우리말로 두 문장 합치기였죠? 첫 단계. 이 우리말로 두 문장 합치고 어떤 문장이 특징합니까? 우리말로 두 문장 합치면 나는 그것을 알아. 네가 그것을 어제 샀어. 이두 문장 합치면 어떤 문장이 특징하나요? 우리말로 합치라고 했습니다. 어디 뭐 벌써부터 걸음마도 잘 못하면서 날아가려고. 우리말로 합치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청빈이 우리말로 두 문장 합쳐봐. 나는 네가 난 어제 네가 그것을 산 것을 안다. 나는 네가 어제 그것을 산 것을 안다. 또 수민이가 생각할 때 분위기 같이 뭐가 특히 나나요? 네가 어제 산 그것을 나는 안다. 네, 또 똑같다? 뭐라 그랬는데? 나는 네가 어제 산 것을 안다. 자, 비슷비슷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한 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방금 이걸 시켜본 게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렇죠. 그거 하죠. 말해. 뭐 반복된 것을 찾죠. 그렇죠. 뭐랑 반복되고 있어? 뭐랑 nothing이랑 is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나 뭐합니까? 얘를 뭔가로 바꾸죠. 뭐로 바꾸면 될까? which 또는 아유 귀찮아 that 이런 걸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위치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끄덕끄덕이 뭐 끄덕끄덕인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일로 보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드디어 합쳐질 준비 끝이죠. 합체할 준비가 드디어 끝난 거죠. 얘가 들어갈 건 선행사 뒤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know the thing which you bought yesterday. 난 안다 이거죠. I know 무엇을 the thing. The thing은 no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you bought 언제? Yesterday. 이런 문장이 튀어나오겠죠? I know the thing which you bought yesterday. 됐습니까? 뭐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앞에서 얘기할 때 여기 이시 있으면 좋으니까 때려잡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있죠? Nothing이란 단어 중요합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야. 난 네가 어제 뭐 샀는지 알아. 그렇죠? 난 네가 산 것을 알아. 이런 얘기야. 그렇지? 얘가 어떤 엄청 중요한 단어라서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장 속에. The thing이란 단어가 없어지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 뭐 엉클어지거나 뭐 The thing이 있음으로써 이 문장에 어떤 풍부한 의미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해석도 봐, 이거. The thing도 그것이고, it도 그것이야. 그치?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쵸? 그냥 뭐의 역할만 하는 거야. 그냥 노의 뭐 역할만 하는 거야. 노의 무슨 어 목적어 역할만 하는 거죠. The thing 그거 그 물건 이런 뜻이잖아. 난그 물건 알아. 네가 어제 샀던 물건 알아. 어느 친구가 뭐 자랑했어. 뭐 사가지고 야나 이거 본적 있어. 그때는 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나 그거 뭔지 아는데 이거 뭐한테 쓰는 건지 생각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이상한 물건 막 들고 와갖고 막 외국에 친척이 산다 뭐 이런 뭐 그래? 요새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많았는데. 이거 뭔지 알냐? 이게 뭐본적 있어? 막 이런 자랑하는 거 있잖아. 그니까 그 다음 날, 아 네가 어제 샀다고 나 알고 있는, 나도 아는 거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호로로로로로로로 뭐로 바뀐다. Nothing which가 호로로로로 뭐로 바뀐다. I know what you bought yesterday.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얘기 한적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시나요? 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What do you like? 이게 뭐 주셨어요? 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쵸?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할까? What do you like? 하는 거예요. When do you go? 하는 거 뭐죠? 너 언제 가니? 이 말이지. 그치? 근데 When you go? 하는 거 뭐죠? When do you go? 니가 넌 언제 가는 거? When you go? 뭔 뜻인지 몰라요? 이거는 이 when은 언제고? When you go? 한번 왜? 그렇죠. 니가 갈 때지. 니가 갈 때.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뭐 의문사 하면서 막 얘기한 적 있었어. 그렇죠? 마찬가지.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에 어떻게 가니죠? 그렇죠? 근데 How you go to school? 뭐였어요? How you go to school? 네가 학교 가는 방법이었죠.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What do you like? 는뭐 주셨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는 무엇을 좋아하지만 What do you like? 는뭐 주셨어요? 비동산이야. 이거 좋아한다지. 이거 이 붙이면 뭐겠어? 네가 좋아하는 것이 네가 좋아하는 것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요? Where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Where 아까 했나? Where do you go? 뭐였어?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는지? Where you go? 뭐였어? Where you go? 네가 가는 곳이었더라. 결국에 장소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where는. 그렇죠? 그 다음에 when은 시간에 대한 얘기죠. 묻는 문장에 보면 언제가 되는 거고,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뭐 누가 보면 할 때가 됐죠. How,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how. 방법에 대한 얘기고, 뒤에 묻는 문장은 방법을 묻는 거고, 뒤에 묻지 않는 문장에서 누가 뭐뭐 한다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Why are you sad는 뭐야? Why are you sad? Why are you sad? 뭐죠? 너는 왜 슬픈이죠? 그렇죠? 결국 이거 이유에 대한 얘기죠, 이거. 그렇죠? 그럼 why you are sad? 뭐였어? Why you are sad? You are sad 한 이유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중요하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누가 뒤에 나왔던 위치가 얘를 훅덕 잡아먹고 뭘 만들어 버렸다? I know what you bought. 이거 만들면 I know the thing which you bought yesterday 할걸 I know what you bought로 만듭니다. I know what you bought yesterday. 난 네가 어제 산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아따 뭐 특이하게 말하고 침묵 많이 했네. 자, 그래서 I know what you bought. 예스터데이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란 말이야? 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다른 녀석들은 다 형용사절이었는데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 명이 되는 말이에요.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보죠. 다시 바꿔서 I know the thing. Which you bought yesterday. 그러면 요렇게 합쳐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그죠? 요렇게 합쳐야 이시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이시 될 수 있는 이유는 Which you bought yesterday 때문입니까? The thing 때문입니까? The thing 때문에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얘 뒤에 있는 녀석은 얘를 뭐 해줄 뿐이야? 얘를 꾸며줄 뿐이죠. 수식어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내용상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 I know the thing which you bought yesterday 때는 얘가 있어야 명사란 말이야. 선행사가 있어야지. 근데 얘는 없어도 돼. 앞에 얘가 이 what이 뭘 잡아먹었어? 이 what이 뭘 잡아먹었어? 선행사를 잡아먹었죠. 그쵸? 선행사는 뭐에 꾸며받는 녀석이었어? 선행사는 형용사에 꾸며받는 뭐였어? 형용사에 꾸며받는 명사였죠. 근데 what이 명사를 잡아먹었대. 그럼 이 what은 형용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명사절이란 말이죠. 얘만.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인데. 알겠습니까? 자, 뭔 소리 하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자, 이 말 속에 선행사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여기 나오죠. 뭐를 끌고 다녀? 지금까지와는 달리 뭘 끌고 다닌다? 명사절을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니까 다시 말 명사니까 라고 그러면 누가 하는 역할 다 한다? it이 하는 역할 다 한단 말이죠. it은 주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it is good. 그 다음에 목적어 할 수 있죠. I like it. 그 다음 보어 할 수 있죠.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것이다. 맞습니까? 보호가 뭔지 또 설명해야 됩니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 여도다 될 때 보호였죠. 됐습니까? 이시 하는 역할을 모두 할 수가 있다. 자, 구절주절 설명보다 예문을 보는 게 좋겠죠. What Julia really needs is love 하고 있습니다. What Julia really needs is love. 자, Julia really needs는 뭐죠? 줄리아가 진짜로 필요로 한다죠? 그쵸? 근데 이렇게 붙이면 이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줄리아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뭐다? 사랑이다. 줄리아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뒤에 is love라는 뭐가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이 이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The thing which Julia really needs is love.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what time like best? 누구는 뭐하니? 넌 기억하니죠? 그렇죠? 자, Tom likes best는 뭐죠? Tom likes best. 그래서 Tom이 가장 좋아, 에? Tom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Tom이 가장 좋아한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쳤더니 뭐가 됐어요? Tom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니? 한번 길어봤자 이 친구 remember의 무슨 뭐 목적어죠. 그렇죠? Do you remember it? 너 그거 기억나? 그거 뭐? What time like that? 탐이 가장 좋아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eeting is what I waited for. 그쵸? I waited for 한 뭐야? I waited for. I waited for 의 뜻은 뭐예요? 내가 기다렸다죠. 내가 기다렸다. 그쵸? 내가 기다렸다. 근데 What I waited for 뭐예요? 내가 기다렸던 것. 그쵸? 그럼 the meeting is what I waited for. 뭔 소리예요? 그 회의가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우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what은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자, Tony says가 뭐예요? Tony says. Tony says. Tony가 말한다죠. 근데 what Tony says가 뭐예요? What Tony says. 그렇죠. Tony가 말하는 것은 다르다. 뭐와는 다르다? What he does. 자, he does는 뭐예요? 그가 한다죠. 근데 what he does는 뭐예요? 그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Tom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om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골치 아픈 거 하나 얘기합니다. 골치 아픈 거. 뭐야, 며칠이가. 자, 의문사 what은 무엇이란 의미고, 관계대명사 what은 what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왔고, 누가 뭐뭐, 여기 탐이 말한다가 왔죠. 탐이 말하는 것이란 의미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do you know what this is 하고 있어요. Do you know what this is? 자, do you know what this is는 둘로 분리할 수 있죠. 그렇죠? Do you know what this is를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 이거 두개 합치는 거죠. 그렇죠?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 했더니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 했더니 어떻게 합쳐졌어? Do you know what this is가 된다. 그렇죠? 자, 이거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랬어?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은 뭐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You this? 그렇죠? 근데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에 포함될 때는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없어져야 돼, 무슨 느낌. 이 들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서 is this가 뭐가 되고 있어? This is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니? 뭐?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것. 해석이 뭐가 됐어요? 해석이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this is what I've wanted for so long.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내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I've wanted가 뭐예요? I've wanted. 무슨 시제적으로 want한 거야?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want한 거죠. 그렇죠? I've wanted 하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다죠. 그렇죠? 근데 얘랑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데 얘랑 합치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것. 이게 바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야. 얼마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요.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뭔 소리를 한 거냐면, 가르쳐준 걸 의미로 바꿔놓으면, 아, 뭐 쓰고 쓴게 되게 많네. 설명할 게 많아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가만 보면, 결국, what이 무슨 뜻도 있지만,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하, 뒤에 누가 뭐뭐 하다가 오면, 누가 뭐뭐하, 는 것이 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것도 떠오를 것 같아요. 예. 얘도 떠오르지 않나요? 이말 보면. 그쵸?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어떨 때 that을 쓰고, 어떨 때 what을 씁니까? 그거 해볼게요. 어떨 때 that을 쓰고, 어떨 때 what을 쓰는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중요하냐? that 들어갈 자리에 what 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what 들어갈 자리에 that 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 둘다 공통점은 that
대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덴 말고요. 손가락질한 덴 말고 두 번째 배운 덴또 말, 두 번째 배운 뭐 비가 그거죠. 세 번째 배운 덴이 이거죠. 자, 이 겉만 내가 선생님이 겉만 드는 덴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게 들어간 문장. I know that you bought it yesterday. 그 다음에 I know what you want to. I know that you bought it yesterday. I know what you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나는 안다죠. 나는 안다. 그렇죠? 뭘 알아요? 뭘 알아요? I know that you bought it yesterday는 뭘 하는 거야? 나는 안다. 무엇을 알아요? 네가 어제 그것을 샀다라. 그것을 안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또 뭐가 사라졌나요? 여기 또 뭐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그 말은 이것이 뭐만세? 뭐만세? 독립만세. 자기 혼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네가 어제 그거 샀다. 뭐 여기에 있던 목적어가 사라졌습니까? 주어가 사라졌습니까? 보어가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사라졌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어. You bought it yesterday. 네가 어제 그거 샀어.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안다. 뭘 알아요? 네가 썼다죠. 이것만 하면 네가 샀었다. 내가 샀으니까 네가 샀던 것. 언제 샀던 거? 어제 샀던 거. 자, 여기에 이 속에 자, 이렇게 아까 전에는 분명히 요렇게 봤죠. 요렇게 요렇게 떼서 봤죠. 대 뒷부분, 대 뒷부분이 어떻다. 이걸 보고 대 뒷부분이 어떻다. 완전하지, 완벽하지. 그쵸? 자, 근데 요렇게 분리해서 보면, 여기에서 분리해서 보면 이 속에 누가 숨어 있어? 이 속에 누가 숨어 있어? 이 속에 이시 들어 있잖아. 뽑혀 들어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독립만세 할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속에 숨어있는 잇과 여기 있었던 잇이 뭐 하는 거야? 강제로 뭐 하는 거야? 이상가족 돼버리는 거고요. 그쵸? 맞습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지 얘는 완전해집니다. 요렇게 돼야지. 네가 어제 샀던 것 얘는 요렇게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 뒷부분에 얘는 완전히 완벽해. 이 버린 게서는 이거 어제 그거 샀어. 그럼 도대체 왜 얘는 분리가 안 돼? 이 속에 여기 여러분들 눈에 완만 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이 시를 풀려왔잖아. 그렇죠? 근데 잘라버리면 얘가 내 원래 위치는 여기인데. 이거 맞나요? 그렇습니까? 그건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보통 문법책에는 뭐 that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완전한 아니고요. 그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as은 불완전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물론 대수들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완전하다라는 개념과 불완전하다는 개념이 뭔지를 일단 알아줘야 될것 같아요. 예, 이 문장 속에 이 문장 속에 뭐야? 도대체 목적어죠. 그렇죠? 그럼 목적어는 사라지면 목적어가 자 이거 보고 타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목적어는 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한 거예요. 이런 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되는데요. 뭘 정리해야 되냐? 나와라. 근데 이것들을 이제 쭉 배우게 되면 학교 시험 문제 분명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 훈련이 부족하면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훈은 몇 가지 뜻을 알게 됐냐? 두 가지 뜻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 물을 뜻이는 거야. 두 번째, 뭐?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할 가능성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가정상 간접의무는 되어있지 않았지. 간접의무는 되어있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크게 어렵진 않아. 자, who is the man?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뜻일까? who is the man? 그게 뭔 소리냐고. 그렇죠. 그럼 이 who는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당연히 의문사겠죠. 그렇죠? Do you know who the man is? 이건 뭔 소리야? 누구? 너는 아니. 무엇을 아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라 는 것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의문? 근데 직접 의문은 who is the man이 뭐랑 합쳐지다 보니까 do you know랑 합쳐지다 보니까 is he가 뭐 되고 있어? is he가 뭐로 바뀌고 있어? he is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지요. 됐습니까? 다만 무슨 의문문이었고 직접 의문문이었고 간접 의문문이었을 뿐이죠. 자, 얘가 의문사인 강력한 이유 첫 번째. 얘가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이렇게 묶일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묶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는 뭐가 아니야?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아, 이거 의문사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lady who is wearing glasses. 누가 뭐 한대요? 안 되죠. 뭘 알아요? The lady를 알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관계대명사겠죠. 그렇습니까? 어떤 lady 안경 끼고 있는 나는 안경 끼고 있는 그 lady를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I wonder who the girl is 하고 있습니다. Wonder 뭐 하답니까? 궁금해한다죠. 궁금해한다. 난 궁금해한다. 뭘 궁금한데? 뭘 궁금한데? 그 여자애가 누구인지라는 것이 궁금하죠. 그럼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의문사죠. 얘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쉬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됐어? Who is she를 who she is로 바뀐 거죠. 간접으로 바뀌니까. 그다음에 Who is the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그렇죠.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후는 뭐 하는 후야?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의문사죠. 이 후는 뭐 하는 후야? 관계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죠. 있습니까? 있지 않으면 없겠죠. 왜 생략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주격이죠. 근데 가만 봤더니 그렇죠.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하고 있습니다.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뭔 소리 같아요?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공사로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아, 그 여자가 창문을 부셨다고 말했다. 또 성빈이가 생각할 때 이건 뭔 소린 것 같아? 늘 고민 중이야. 고민 중시. 좋아, 고민해도 좋아. 또 수민이는 뭔지 모르겠다. 몇 년도에
또 여기도 또 고민 중이시. 이 강의 막 찍기니까 좋았어. 뭐 어떠신 것 같아? 한번 바꿔봐. 예, 청문을 부수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잘리겠죠? 그렇죠? tell, AB죠? tell AB가 뭐였지? A에게 B를 말하다겠죠? 그러니까, 말하라고 했죠?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그렇죠? 그 여자한테 말을 하래. 그 여자분한테 말하세요. 무엇을 말하래? 누가 창문 깼는지 그 여자한테 가서 일러줘라 이 말이죠. 누가 창문 깼는지 그 여자에게 말해라. 그럼 이 후는 뭐 하는 후겠어? 이 후는 뭐 하는 후겠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창문을 깼던 여자에게 말해라가 아니고 누가 창문 깼는지 말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관계사야? 의문사야? 의문사란 말이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아, 후 앞에. 자, 얘가 이 후가 의문사였죠. 그렇죠? 얘가 의문사인 강력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이 앞에 얘가 관계사라면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동사가 있어서 얘는 의문사야 그랬어. 근데 얘는 봐봐. 앞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왜? 이게 몇 형식 문장이야? 사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A에게 B를 말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 여자에게 창문 누가 깼는지 일러 받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지? 의문사가 주어 의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bring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하고 있습니다. bring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뜻일 것 같아? bring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이것도 뭔 뜻인 것 같아? 내가 who broke the window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뭔 뜻이겠어? 네 문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bring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이건 뭔 소리겠어?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뭐 하래요? 데려오래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래요? 그래서 창문 깬 여자를 데려오래요. 이번에는, 아까 얘는 의문사였죠? 이번에는 뭐가? 관계사란 말이죠. 자, 심지어는 이 부분까지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하고 끊어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give AB, tell AB, want A to do 이런 거 자꾸 시키는 거야. 잘 끄더라고.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 예고편입니다. 이 후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거. 아직 근데 여러분들이 뭐는 안 배웠기 때문에 간접문은 안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런 수준으로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선택지에 이런 직접 딱 봐도 후가 의문사인 거와 의문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배운 관계사인 거하고 구분해라 이런 거 쓰지 말 거야. 근데 이제 뭘 배우고 나면 이거 무슨 의문이었어? 이거 간접은 많이 생각이 안 나지 그렇죠? 간접. 너는 아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라는 걸, who is he면 확실히 내가 이게 의문사인지 알겠는데, who he is야. 뒤에 묻는 순서가 아니야, 간접 의문문에서.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도 얘는 뭐다? 의문사냐. 됐습니까? 그래서 단어의 순서를 보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 드리고요. 후도 그렇고, 얘는 이제, 자, 여러분들, 위치 제일 먼저 배운 의미는 뭐예요? 위치 제일 먼저 배운 의미는. Which do you like better? 이걸로 배웠죠. 어느 것, 어느 이걸로 배웠죠. 지금은.
자, 티확 나는 것부터 보입니다. Which is better exercise, swimming or tennis? 할때 which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의문사야, 관계사야? 의문사지 당연히.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운동이니? 수영이니? 테니스니? 그렇죠? 이강인 당연히 테니스라고 그러겠죠. 맞나? 그 다음에 Which of the applicants has got the job? Applicant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그럼 이거 뭔 뜻일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시제도 보이네, 이거. 그쵸? 반갑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원자가 직장을 얻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원자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어쨌든 얘 의문사죠. 맞습니까? 어느죠, 어느. 둘 다. How i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자, overlook은 내려다보답니다. 내려다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st는 비용이 된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 드시겠어요? cost more. 비용이 더 많이 든다겠죠,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How i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이강아, 되게 쉽지, 관계사 파트, 그치? 그래서, How i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이 뜻은 뭔 뜻이겠어요? 엄마야, 먹이 굵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뜻이겠어요? 호수를 내려다보는 집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전망이 호수인 집들은 더 비쌉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뭐 하는 위치겠어? 관계사란 말이고. 그니까, I wonder which seat is taken. I wonder, 난뭐 한대요? I wonder, 난뭐 한다? 궁금해 한대죠. 시트가 뭐예요, 시트? 좌석이죠. 그럼 뭔 소리겠어? 어느 시트가 임자가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좌석에 임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이 위치는 당연히 뭐겠다? 의문사겠죠? 그럼 which is better to show that 너무 뻔하죠? 그쵸? 의문사죠? She told the truth, which made me shocked. She가 뭐 했대요? told 했대죠. 뭘 told 했답니까? The truth를 told 했대죠. truth는 truth인데 어떤 truth를? 진실은 진실인데 어떤 진실이 말했대요? 나를 충격받게 만들었던, 내가 충격받게 만든 진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관계대명사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다양한은 놔두고 뭐 치겠어요, 여기다가? 이거부터 먼저. 너무 쉬운 거부터 나오죠. I like that girl. 질문을 배운 거죠. 손가락질 하는 거. 이걸 보고는 지시 대명사. 둘 다, 얘를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고 하죠. 그 다음, 뭐 부를 수 있었던 문장? 완벽한 문장.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빠진 게 하나도 없어. 를 겉만 드는 tha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know that he's kind. He's kind. 독립할 수 있습니까? 독립할 수 있고, 진절하다. 그니까, 나는 것을 안다.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거 배웠죠? 학교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 아무 뜻도 없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that. 관계대명사 that. I know the girl that can speak English now. 나는 뭐 한다? 안 되죠. 선행사 나왔죠, 선행사 뭐? 소녀.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영어를 매우 잘 말할 수 있는 소녀. 누가? 얘 없으면, 자,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여기만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렇죠? He is kind. 완벽합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죠?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뭐가 사라졌어요? 주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 대사를 보고 무슨 격관계를 명사하 그래? 직격관계를 명사하 그래. 좋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단계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얘랑 헷갈려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달라요. 완전 다른 대시야. 생긴 것만 똑같지. 지금 여러분들이 3까지 배웠네요. 3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2학기가 아닌가 또 1학기 때 이거 4 배울 거고 6번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It's not that cold outside. 뭔 소리예요? 지금 봄이 벌써 슬슬 오고 있죠? 그래서 It's not that cold outside. 그래서 그렇게까지 밖이 춥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대충 생략할 수 있는 녀석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얘는 아니었고요. 얘가 아직 안 배웠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먼저 얘부터 보면 얘 생략할 수 없겠죠. 그쵸? 우사로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I know that he is kind. 생략할 수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죠. 있다고 배웠죠. I know he is kind. 그러니까 그러면 I like that 할때 생략할 수 없죠. I like that girl 할때 생략할 수 없죠. 지시자 생략할 수 없죠. 골치 아픈 게 이놈입니다. 얘는 생략할 수 없죠. 하지만 무슨적일 때 생략할 수가 있어?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때그때 달라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 뎃을 구분하는 문제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웬만한 데한 4개 정도 배우면 이제 다음 뎃 중, 본인이 미출신 뎃과 같은 뎃을 골라라. 아니면 다른 뎃을 골라라. 그렇습니까? 예문을 많이 보는 게 답이겠죠, 공부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강이가 얘기했던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What do you like? 당연히 의문사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did she say? 당연히 의문사죠. 무엇이요?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말했니? What subject do you like? 그쵸?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들은 의문 대명사고요. 얘는 의문 형용사죠. 어쨌든 의문사입니다. 무슨 과목을 넌 좋아하니?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she said. 자, 이제부터 좀 다르죠? 나는 뭐안 됩니까? 난 모른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말했던 것을 모르는 거야. 그녀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뭐겠어? 의문사죠. 둘로 분리하면 I don't know 더하기 What did she say가 되는 거죠. 의문사죠. 그 다음에 What you said is right. 이건 뭘 들겠어요? You said, 네가 뭐 했다? 말했다. 근데 What you said는 뭐예요? 네가 말했던 것이 어떻다? 옳다.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관계대명사죠. 안만 길어봤자 이 문제는 얘도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what I said. 저게 내가 말했던 것이다. 관계대명사죠. Did you see what he made? 너는 뭐 했니? 봤니? 그가 만들었던 관계대명사죠. 그가 무엇을 만들었니? 너는 봤니가 아니죠. 그가 만들었던 것을 봤니죠.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뭐 근데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 별 힘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절이라서 명사절이라서
됐습니까? 그럼 that은 난방 잃어봤자가 좀 효과가 있어. that은 난방 잃어봤자 써먹는 게 효과가 있는데, 관계적으로 what은 난방 잃어봤자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다시 잠깐만. 미안. 아까 한꺼번에 다 할게. 이두개3번과 4, 아, 2번과3번을비교합니다. 이거안만길어봤자이시죠그쵸그러니까이거는뭐다겉만대로대신거예요그쵸 I know it 난이거알아자여기안만길어봤자어딜까이건만약에이걸로착각했다겉만대로대신거착각했다그럼어떻게돼 I know the girl it 완전어색하죠그쵸그러니까얘는아이거안만길어봤자명사자 is 로한다는얘기는명사라고내가생각했단얘기입니다명사절을이끄는 that 로착각했다생각했단얘기야근데해봤더니 I know it 아이거겉만드는대신에근데얘는 I know the girl it 말도안되네아이거알고봤더니이게아니란얘기입니다그쵸아이거구나관계대명사구나이거맞습니까이렇게할수가있죠얘는근데 what 은그게안돼서좀지랄같아요제가 ok 일단그런것들앞으로슬슬나올거라는거생각하시고요 그래서그도문제한번지금은그렇게어려운거안물어볼겁니다숙제로써풀어보시기바라고요 ok 그다음계속해서관계대명사의생략이라는파트인데사실은설명앞에서다했죠됐습니다자벌써나옵니다목적격은생략할수있다라고되어있죠근데문제는여러분들이이게목적격인지아닌지를잘못찾는학생들이있는데쉬운방법중에하나는뒤에다시뭐가튀어나와자뭔가동서가나오죠동서가나오는데그녀석은책임그녀석이있는거죠그렇죠그러니까여기보면 Mandy is the girl 자이부분우리가끊어있을때맨날이게동서치고가면서봤었죠여기동서가나오고또동사 I 만약에내가 I 를못봤다치더라고여기동사가나오고또동사가나왔어그쵸그런데여기동사가또나왔는데가만봤더니이동사를책임져줄놈이어동사가나오면주어가뭐그치내가이걸못봤다치자이일단못봤다치자아예못봤뭐 Mandy is the girl man on Friday 어너무이상한데어다시또돌아왔어그랬더니여기서얘가탁잡죠더하지말라고그쵸그만난건맨디가만난거랑내가만난거야이거이거보다가내가아이를못보고죽은것단말이야죽이는데어이상한데맨디 is the girl that on Friday 맨디는여자가만났다금요일이렇게되면내가아이를만나못봤으니까그쵸또뭔가이상한데로되돌아가보니까얘가딱붙였고맨디한테맨디한테까지가지말라고그쵸그럼만난건누구야만난건누구야아이자이대가만난거야아희한하네되돌아가잖아동사의주인을찾으려면왼쪽으로가야될거아니야누가만났어내가만난거잖아아이거구나이거생략된거구나라고할수가있죠목적격은동사를책임져주는분이있으니까그러니까이문장의뜻은뭐예요웬디는뭐다거리다거리는거리인데누가뭐했던거리다내가금요일날만났던거리다이게되죠그쵸그럼비교해봅시다주격관계대명사는생략할수어지금이거주격관계대명사있는건데보고싶은데주격관계대명사이거이렇게써버리지뭐그러면여기다가똑같이 Mandy 를주어로해서 Mandy is the girl who likes 뭘읽고시작 Mandy is the girl who likes Tom 이거는 Mandy 는뭐다여자아이다어떤여자아이다 Tom 을좋아하는그니까아이건더좋지가않다얘를왜생략할수없는지에대해서예를들면 Mandy likes Tom
is very kind. 그걸 얘기해. 그럼 Mandy likes Tom, who is very kind.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억지로 생략해보자. 이거 뭔 일이라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해보자. Mandy는 Tom을 좋아한다. 매우 친절하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책임져주는 게 없죠? 그렇죠? 얘를 책임져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생략할 수가 없는데, 얘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 그래서 목적격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dy is the girl I met on Friday. We stayed at a hotel. 우리가 뭐 했답니까? 호텔에 머물렀 때도 호텔에 누가 뭐 했던 호텔? Tommy 우리에게 뭐 했던 호텔? Recommended. 뭐 했다? 뭐 했다? 추천했다고 추천했다.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 누가 뭐였던 호텔? 다음 우리에게 추천해줬던 누가? 자, 그러면 얘가 왜 목적격, 얘들이 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밑에 것도 하고.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for you? 너는 뭐가 마음에 드니? 새 신발 마음에 드니? 그렇죠? 신발은 신발인데 누가 뭐 했던 신발? 엄마가 너에게 사줬던 신발 마음에 드니? 이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whom, which, that은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전부 다 무슨 쪽이다? 목적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왜 목적격입니까? 얘가 목적격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좀비를 넣으면 되잖아, 좀비를. 좀비를 부활시키는데 그 좀비의 위치가 어디야? 동사나 전치사에 목적어 자리겠죠. 그쵸? 그럼 여기 좀비 부활시키려면 누구를 끌고 와서 좀비를 부활시켜? 바로 뭐? 선행사죠. 그쵸? 안만 기다봤자 she나 her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뒷문장에 들어갈 때 선행사가 she로 들어가요? her로 들어가요? C로 들어가요? 4로 들어가요? 4로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가냐고? 여기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쪽이다? 이쪽입니다. 됐습니까? 호텔.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이시나 이수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그 이시 어디 들어갑니까? 그쵸? 어디? 여기 들어가죠? 그쵸? 동사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목적격이다. 됐습니까? 자, the new shoes.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뭐야? they 아니면 them이죠. 그쵸?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갈 때 they로 들어가, them으로 들어가. them으로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내가 얘를 넣는다고 해야 돼. 그거는 뭐좀뭐 농담 비슷한 말로 좀비를 부활시킨다. 근데 얘가 C로 들어갈 거냐, 4로 들어갈 거냐, 이런 말 그쵸? 얘는 뭐 직접적 이시고, 목적적 이시기 때문에. 그쵸? 구어의 이수로 들어갈 거냐, 목적어의 이수로 들어갈 거냐. 안방 잃어봤자 대인과 대인인데, 대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대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뭐할수 있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앞에 뭐가 있다? 특징은 뭐가 있다? 목적격 관계에서 특징은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앞에 뭐가 있다? 동사 앞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런 다음에 전치사가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여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 관계대명사 대신 쓸수 없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뭐 설명보다는 예문이 더 중요해요. Daegu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Daegu 뭐다? 도시다. 도시는 도시인데 누가 뭐 했던 도시다? 그렇죠. 대구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여기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별로 본 적 없는데, 일단 in이 있는 이유부터 먼저,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자, 관계대명사는 항상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확실하게 보여. 모든 문법 문제가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해요. 자, 그럼 대구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 문장을 둘로 분리하면 대구 is the city 이렇게 되겠죠? 대구 is the city and 누가 I was born. I was born 대구야. I was born in 대구야. 그렇죠. I was born 뒤에 what이 와요? where가 와요? 응? wher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구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한 문장으로 합칩니다. 그렇죠?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제일 먼저 찾는 거 뭐? 제일 먼저 찾는 거 뭐? 반복된 거죠. 얘랑 얘 세개가 반복되죠. 그쵸? 그럼 반복되는 거 얘랑 얘로 보면 되죠. 그쵸? 얘를 뭐로 바꿔요? 뭐로 바꿉니까? 사람입니까? 위치로 바꾸죠. 그쵸? 얘가 이렇게 꾸미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꾸미고 갈 거니까 너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치가 일로 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합쳐서 준비했으니까 완성했는데 뭐 대구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런 말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문장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 I was born in 대구를 끊어있게 할 때 어떻게 끊어있게 합니까? I was bor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예언에 대한 대답이 이거 한 덩어리 치고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n과 이 여기에 대구는 붙어있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로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in which in which in 끝에 있는 게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대구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위치는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구 is the city I was born in 이건 되지만 대구 is the city in I was born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색하잖아. in을 책임져줄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명사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략되면 얘는 생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뭐 아까 전에 우리가 that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죠. 관계대명사 that은 뭐다? 관계대명사 that은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 안 하고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쓸 수 있었죠. 마음 편하게.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틀렸어요. in which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that 앞에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절대 안 돼. He is in that house. 뭔 소리야? 그쵸, 저 집안에 있다죠. 그쵸?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아니죠. 얘 뭐예요? 지시 형용사지, 지시사죠. 그쵸? 그러니까 지시사기 때문에 얘가 있는 게 상관없어. 근데 이 경우는 왜 틀린 거? 왜 이거 왜 안 돼요? 얘가 뭐라서 안 되는 거야? 지시사도 아니고 겁 만드는 대도 아니고 뭐라서 안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대시라서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로 넘길 거냐 하면은,
아 이거 왜 지웠지 내가? 바보 못하고 다시 내려가서 얘 있죠 얘 인위치 이거 그쵸? 아까 원래는 인대구였는데 원래는 인대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드디어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관계 대명사를 넘어서 이제 관계 부사로 넘어갑니다. 자, 얘를 in which 쓸 수도 있지만 in which 대신에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ere로 바꿔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where의 세 번째 뜻 관계 부사. 이거.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설명했던 겁니다. 설명했던 거.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원래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에 있을 때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고, 이때는, 자, 이 분사구가 남는다라는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씨가 남는다? 무슨 씨가 남는다? 어떤 씨가 남는다 이겁니다. 자, 분사구라는 용어 그럼 설명할게요. 분사구는 어떻게 생긴 덩어리? doing이나 또는 pp. 자, 이거 doing.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것 말고 뭐? 뭐뭐 하는 중인. 무슨 씨야? 저러고 있죠. 무슨 씨야? 달리고 있는 무슨 씨야? 형용사죠. 그 다음에 pp. 동사의 몇 번째 녀석?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야 된다. 입장 바뀌는 어떤 씨?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사구란 얘기는 형용사가 남는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분사구만 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구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사구가 남는다는 말고 뭐? 너 없어도 무슨 씨할수 있어요? 너 없어도 나도 어떤 씨야? 라는 덩어리가 남는다 이겁니다. 지금 분사구가 남는 것만 해놨는데 분사구 아닌 거 간단하게 내가 예문 하나 더 쓸게요. Look at the boy 하고 있죠? 어떤 남자아이를 보라고 했어요.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빗 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렇죠?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Look at the boy and 한번 길어봤자 He is singing in the rain. 이두 문장 합치는 거죠. Look at the boy and he is singing in the boy. 맞습니까? 그 남자아이를 보세요. 그리고 그는 빗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여기에 and he가 더 보이하고 he하고 반복되네. 그럼 얘 뭐로 바꿀 거고 who로 바꿀 거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 더 주격 관계대명사 벌써 앞에 있냐 합치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가만 봤더니 singing in the rain도 뭔 뜻이야? 빗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I bought a ring made of gold 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샀죠. 그렇죠?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I bought a ring and it is made of 나는 반지를 샀고 그리고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make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make가 만들다니까 얘는 뭐예요? 만들어진 이죠. 너 없어도 돼. 분사구만 남느냐? 아니란 말이죠. 선생님이 많이 쓰는 예문 중에 더 보이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무슨 소리입니까?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뭐다? 나의 남자 형제다. 얘 없어도 되고 이번엔 뭐만 남았어요? 분사구가 아니고 전치사 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분사구만 남는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무슨 시할수 있으면 다 남을 수 있다? 어떤 시할수 있으면 다 남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랍니다. 제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뭐 예비 대비를 하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거 여러분 처음 관계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문제에서 어려운 단어 없었나?
disappoint 알죠? disappoint 뭐예요? 실망시키다. 그럼 사라지다는 뭐야? 됐어. 그러니까 you'd better가 뭐였어? you'd better. 자, you'd better는 had better. 여러분들 had better의 뜻을 찾아보세요. had better. 조동사라고 나올 겁니다. had better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ad better, you had better 줄이면 you'd better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cell phone 알 거고 여러분들 맨날 문구 빨고 사는 거죠? 여기 오는 거 수진 이즈 웨어 리어 재킷 위치 알 라이크 더 맨 홈 유 워 스피킹 위드 이즈 마이 허즈번드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driving the car?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Received가 뭡니까? Received가 뭡니까? 봤다죠. Miss Flower is the woman I'm looking for.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Bob painting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그것은 그가 경매에서 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야.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년인데 생략될 수 있다면 관로 바로 생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쓰고 와서 생략할 수 있으면 관로를 치면 됩니다. 그가 바로 만든 힘들다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 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드립니다. 자, 관계 부사랑 그러면 관계 부사 또 뭐야? 아이씨, 또 짜증나네. 비교할게요. 비교한다는 얘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 전에 뭐가 부사라고 그랬더라 내가. 뭐가 부사라고 그랬어? 부사랑 내가 그렇게 나 그렇게 어렵게 막 무슨 어? 내가 그렇게 무식한 아니 내가 그렇게 무식 난 멍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고 막 웃는 것처럼 막 50개 설명 못하는데 내가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50개 설명을 그랬죠. 뭐가 부사라 그랬어 그냥 간단하고 어?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 뭐가 부사라 그랬지? 좀 힌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잖아. 어떤 질문에 대한 when, where, how, why. 그쵸? 그게 부사라고 했죠. 그쵸? 그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관계 부사도 when, where, how, why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그 얘기 하고요. 그럼 먼저 내가 이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비교하겠다고 했으니까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까 전에 대부분 내가 태어난 분이지 않고 관계 부사를 벌써 맛이 보여줬어요. 자,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은 불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하겠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관계 대명사도 쓰이는 거고, 관계 부사도 쓰이는 거고, 끊어있게 하면 맨날 이 짓 하는 거 옛날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앞에 그러면 당연히 what 대고, what 대고 뭐가 있다. 꾸미는 동사에 어떤 식의 꾸미는 뭐가 존재한다. 명사가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그게 공통점이고요. 그럼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뭐 아까 봤어요 사실. 그렇죠? 아까 그 문장이야. 나와라 가데트 만든 칼. 갑자기 사라졌네. 아, 헐. 메모리가 슬슬 또 딸리기 시작하나? 아. 넌 좀 쉬어.
쉽게 하자. 원래는 뭐 이렇게 하려다가. Do you remember the day we met then? 이거 있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day? 아니, 물어야 되는데. Met then. 오케이. 일단 너는 그날 기억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만났다. 그럼 then은 뭐 대신 왔어요? then은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말도 쭉 쓰고요. 너는 그날을 기억하니 우리는 그날 만났다. 네? 뭐야? 자, 여기 on이 왜 있어야 되죠? on을 없애볼까? 그리고 뭘 만났어? 그래서 그날을 만났다가 되니까 what이 돼버렸죠, 이거. 없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났다. what, 무엇을, 그날을. 이게 안 되죠. 내가 필요한 건 what이 아니고, 아마 길어봤자 it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when이 필요하죠. 그렇죠?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왜 한글뜻도 다 썼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왜 한글뜻 다 썼습니까? 합쳐보라고죠. 이두개 합치면 뭐예요? 너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띄었으니까 맞죠? 자, 방금 뭐한 거냐 하면 이거 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공통된 거 뭐? 이거 공통된 거 찾아야지. 뭐가 공통됐어요? 자, 여러분 관계 부사를 안 배웠다 쳐. 관계 대명사만 배워도 충분히 할수 있어. 뭐가 반복돼요? The day 반복되죠? 그렇죠? The day랑 여기 있는 The day랑 반복됩니다. 그럼 The day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갈라 그러는데 얘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로 가도 돼. 그렇죠? 얘도 가 여기로 가도 되는데? 근데 언니 얘기하 얘가 갈라 그러면 언니 얘기하겠죠. 야, 같이 가자. 우리 끊어 읽기 할때한 덩어리 하자. 알았어, 같이 가. 게다가 뭐야,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잖아.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할 준비 끝. 합쳐질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갖고, 자, 우리 합치자.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무엇을? 그날은.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날을?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우리가 만났다죠, 이거. 만났던데 얘 때문에 우리가 만났던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 이 on whi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원래? on whi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까요?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meet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그냥 뭐로 바꿔서 when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부터 배우게 될뭐 관계 부사 아닙니다. 관계 대명사 아니고. 아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자동차 카 차를 타고서 자동차로 차 타고 by 카. 맞습니까? 이거 하듯이 얘를 자 그러면 이 뜻이 될수 있는 문장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 원리는 알겠어. 원리까지는 알겠는데 우린 너는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니 라는 뜻의 문장이 이제 몇개 나오느냐? 몇개 나오느냐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까? 첫 번째 방법. 일단 얘를 컨트롤 C 해놔야 되겠다.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방법. 어차피 소문자 만들 거니까 소문자 바꾸고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요. 이렇게 해서 커플을 시작하고. 자,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관계 대명사 따위를 못 배웠다. 어?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얘를 이렇게 아까 대로 보여줘. 이거 위치로 바꿨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로 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 Do you remember the day which we met o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방법. 얘가 뭐로 바뀐 다음에 위치로 바뀐 다음에 갈라 그랬더니 야 같이 가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 Do you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met? 같은 문장이죠? 다 똑같은 문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아 이거 위치 아 뭐 사물 따지 사물 사람 따지 귀찮아.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기 귀찮아. 그렇죠? That 글로 와야지 너. 아이고 아 너 여기 왔어? 이제 꾸미자. 가자. 선행사 뒤로 가자. Do you remember the day that we met on? 이것도 똑같은 문장. 됐습니까? 세 번째 문장. 어? 내가 저거를 보고서 붙지 못했구나. 아이씨. 아이씨. 자, 이거 원래대로 다시 바꾸고요. 아이씨. 미안합니다. 선생님 버벅거려서. 이래, 원래 이거였어. 똑같은데. 아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죠. 도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전치사를 달고 있으면 이건 what이 아니잖아. 명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울리는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뭐? 뭘로 바꾼다? when으로 바꾼단 말이죠. 절대 묻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여기 있으면 꾸미는 말 시작하는 게 안 되잖아. 너 일로 와. 오, 알았어. 자, 이제 꾸미러 갔네? 벌써 두 번을 꾸미네. 이것도 또 똑같은 문장. 그니까,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거 뭐? 얘를 이렇게 했어. 그쵸?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왜? 얘가 얘기하죠. 야, 너 누군데? 너 손가락질 하는 애야? 아닌데요. 너 겁 만드는 애야? 아닌데요. 뒤에 불완전한데요. 내가 뽑혀 들어갔는데요. 뭔 소리 하는지 알죠? 겁 만드는 대시 아니란 말이죠. 어? 아 그럼 너 뭐야? 너 관계대명사네. 야 관계대명사 앞에 왜 얘가 있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되는 문장 아니 남았습니다. 또 똑같은 문장. 얘는 일단 지우고 이건 안 되니까. 틀린 문장은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문장이 뭐가 있냐. 더 배우게 되면 얘는 또 생략되거든요. 얘는 얘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느냐.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관계대명사 생략할 때 얘기했죠. 너무 겁주나네요. 얘 생략할 수 있죠. 왜?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오네. 목적어죠. 생략 가능하죠. 여기에 주어동사 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얘는 빼야지. 얘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하나 더. 아, 네, 이 정도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계사 파트라는 게 원리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똑같은 문장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다음 중.
본문에 이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문장을 쫙 밑줄 꺼놓겠죠. 꺼놓고 이 문장하고 같은 뜻이 아닌 문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 반복적인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파트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로 돌아갑니다. 먼저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자, 책에는 뭐라고 했냐?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분기한다는 문제를 알아보고서 이 말을 써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얘가 반복된 뭔가가 존재하는데, 반복된 뭔가가 존재하는데, 뭐 해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 이상한 짓, 칼질하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반복되는 녀석이 있는데, 한 놈이, 다시 말하면, 꾸미로 들어갈 문장 속에 반복된 놈이, what에 대한 대답, 명사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명사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관계, 부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we met? 이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조금 들어가서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은 이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관계부사 when은 선행사가 the day, the time, the time, the year 등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또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맞고요. 처음 읽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 Games?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하고 있어? 문장이 엄청나게 기네. 너는 뭐 하니? 알고 있냐고 그랬죠. 뭘 알고 있니? 그 연도를. 그렇죠? 연도는 연도인데 누가 뭐 했던 연도? 한국이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뭐 했던 연도? 땄던 연도를 알고 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다가 when을 써야 되는데 뭘 써놓고? which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입니다. which나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입니다. which 또는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치 또는 대는 돼요 안 돼요? 위치 또는 대는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자, 이 도이어가 여기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뭐 관계대명사를 뭐 하면 다 해결됐어요. 충분히 분리해보면 다 해결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도이어가 이 속에 들어갈 때 문장이 너무 기니까 하기 싫다. 짧은 문장 할게. 짧은 문장. 간단하게 낫지. 똑같은 문장이야, 그리고. Do you know the year when we met first? 너는 그 연도를 알고 있냐고 하면 연도는 누가 뭐 했던 연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몇 년도인지 기억나? 라고 집에서 엄마가 아빠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도를 알고 있냐?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when 말고 만약에 which를 썼다. 왜안 돼? 그 위치 쓰면 틀린 문장이라는데 왜 틀린 문장입니까? 응? 왜 틀린 문장이냐고? 왜? 내가 두 문장으로 나눠보라고 그러잖아. 두 문장으로 나누면 뭐예요? Do you know the year and we met first what year? 2010년에
이상한 모드. 그치, 그치, 그 얘기하니까. 어?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2010, 2010년에. In 2010. 현재 완료 시제할 때 가르쳐 줬나요? 가르쳐 줬나요? 얘기했잖아. 그렇죠. 모더이어야, 모더이어. In the year죠, in the year. 그렇죠. We first met first the year가 아니죠. We met first the year in the year. 두 문장 나눴더니 선행사가 the year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the year로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뭘 달고 가야 돼? in을 달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when이 돼야 되지. 위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관계부사는 쓰기 싫어. 그럼 어떡하지? 난 관계부사 싫은데 난 관계대명사가 좋은데 그럼 어떻게 안 되겠어? 어떻게 안 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 또 가능한 방법 뭐가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또 뭐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또 뭐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또 뭐가 안 되겠어? 이거는 안 되겠지. 그렇지? 이건 안 되겠지. 또 뭐가 안 되겠어? 뭐가 안 되겠어? 또 이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왜니 얘기하죠. 내 안에 의문도 왜 나왔어. 내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죠.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위치나 대신 왜 안 된다? 더 이어가 들어갈 건데 그냥 못 들어가고 뭐 더 이어? 뭐 더 이어? 뭐 더 이어? In the year. 알겠습니까? 이 문장이 너무 예문이 길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where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부사 where는 선행사가 the place, the city, the house 등의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I know the place where you can find all the books. 내가 안 되죠. 뭘 안답니까? 장소를 안 되죠. 너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 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몸이 근지러워. 가만히 있지 못하냐. 어? 나는 장소를 안답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네가 낡은 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네가 오래된 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 그럼 여기에 위치가 못 오는 이유? 왜 위치나 대신 왜 안됩니까? But the place, at the place, in the place니까. 맞습니까? You can find all the books the place야. You can find all the books at the place야. At the place죠. In the place죠. 그러니까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ut the place. But the place, in the 합시다. In the place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But the place니까, in the place니까. You can find them. The place가 아니고, you can find them. In the place니까.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won its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 Games는? 뭐 더 이어니까? 뭐 더 이어? 뭐 더 이어? In the year니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뭐 더 데이? 뭐 더 데이? On the day. 뭐 더 타임이야? 뭐 더 타임? At the time. At the time.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도 이제 쓰시면 알 겁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소리 하고 있냐. 마지막 설명이 되겠는 거예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비교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관계 내용과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선행사가 뽑혀서 들어가는데 뭐가 뭐로서 들어간다? 명사로서 들어가죠. 그렇게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뭐.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불완전. 걔가 있으면 좀비야. 좀비가 없어지니까 그 녀석 뭐야 관계 내용이나 이런 데까지 딱 짜는 것 같은데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뭐 셋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불완전하는 거야. 근데 관계부사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en으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When, Where, How, Why를 보고 뭐라 그래? 부사라고 보고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요소야 아니야? 무슨 어야? 수식어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소리고 그 설명입니다. When, Where, How, Why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은 되니까 내용을 빠져주면 알겠습니까? Can speak English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없죠.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I like 뭐 이런 문장도 없잖아. 그렇죠. My hobby is 알려줘. My hobby is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방금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가 생겼던 문장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관계대로서 이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뭐 아 이게 뭔 소리야. 주어가 얘 선행사가 들어가면서 그냥 주어 뭐야 명사 이신이나 뭐 히나 힘이나 데이나 데이대하고 들어갈 건데 그거 없으면 문장이 될 수가 없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반면에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는 없어도 문장을 성립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일과에 나옵니다. 관계사가 개별해서 됐습니까? 잘 하세요. 이제 학교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뭐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가르쳐줄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선생님 컨디션 조금 안 좋아서 덜 설쳤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